김기은 씨 사탕 맛있습니까? 김기은 씨 사탕 맛있습니까? 네. 그냥 시골 동네다, 맞지? 엄마야, 이 잡초 어떡하겠고. 피크닉 하러 왔는 것 봐. 너랑 왔는가 보네. 그러게. 그러면 나도 한번 찍어보자. 그러게. 억수 작네, 진짜, 맞지, 차. 외국 사람 오면 힘들겠다, 둘이 타기. 깔싸만 예쁘나. 이 길 따라 그냥 가면 되죠. 뭘 먹을 거야? 하하하. 인력거. 그래, 가본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자. 응. 다 볼래? 아니, 내 방구 놀라는데. 방구끼라 해서. 우리 가라는 거. 왜요? 아, 잠깐, 방구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 조금. 네네.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한번 털고 온나. 엄마, 여기 오리 있다, 밑에. 정둥오리다, 정둥오리. 맞지? 엄마, 쟤 봐봐. 물속에 걸어 다니면서 뭐 먹는다. 저 뭐 시내 온천물이 흐르면 어디 되거라. 근데 그런 동네. 시골이 다 된대. 그 또 동네 그 물 온천 물 내려온 데도 시골, 있다. 시골이 다 죽는데. 존나. 이렇게. 엄마, 좋아야지. 딸하고 놀러 왔는데, 좋아야지. 기다려봐. 직진입니다. 아, 직진입니다. 쭉쭉 직진으로 가시다가요, 하천이 두 개로 나누어졌을 때. 이 그건 같다, 엄마. 걸음 준건 같다. 똥. 똥 걸음. 저 뭔 줄 알아? 무슨 걸음인 줄 알아, 엄마? 저 치킨 분뇨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가? 아, 까맣게. 우리 저번에 거기 가서 본 거잖아, 엄마. 그. 우리가 까먹었네. 아니, 아니. 어, 밤도 여기 떨어지는데 누가 까먹네. 밤송이 누가 까먹네. 우리 그때, 아, 어디지? 해양 드라마 세트장 갔을 때. 그때 엄마 저 묵고 싶은데 우리 팔이 안 따가지고. 엄마 그거 저거 묵을 수 있는 건데. 못 묵다. 와, 이거 밤 누가 다 땄네. 여기 밤나면 남 때리고 있는. 엄마 같은 사람이 이 동네도 있는가 봐. 그래도 이 사람들 아니야. 아, 양심들이 있는 사람이 다 따고 다 한쪽으로 치워주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뭐라고 적어놨 어디 있는 쇼크지도코로 식당이네, 식당. 로텐부로 가족부로. 이거 온천도 하이레로. 온천도 너 들어갈 수 있고. 이 집에. 어. 그런데 식당도 하고 온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게 막 온천수가 사방에 나오니까. 그러면 정비를 엄청 예쁘게 해놨네. 수국도 일본 사람들 참 많이 키우네, 그지? 휴식, 입욕, 숙박, 식사. 엄마, 오리가 억수로 많다. 오리가 물 따라 물도 깊지도 않고만 그거를 헤엄치고 내려가다 섰다가 가다가 섰다 한다. 귀엽구로. 내 가방 들어줄게. 아, 이거 이렇게 딱 들으면 진짜 진짜 무거운 거 알지? 이렇게 시내 구경을 한 번 시켜주는구나. 어, 데리고. 어. 이렇게. 저 아사쿠사에 보니까 이게 반 자동 비슷하게 돌아가게 돼 있던데, 이거는 진짜 인력이다, 맞지? 인력 거 인력. 우회전이래. 우회전이면 어디고, 여기야. 엄마 일로 오세요. 트럭 작은 거 봐봐. 아니다. 우회전으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우회전으로 가라 그러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라 하는데. 야, 이거 뭐 조사하는 학생들인가 봐. 아니다. 자,
차 아저씨 자기 방송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는 그래. 일로 가라 되는데. 여기네 엄마 호수다.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원하면 말이에요. 아유, 물고기가 종류 색깔 크기 종류별로 다 있네. 엄마 자라 같은 게 있어. 이거 봐. 어디 있나? 조그만 자라 같은 거. 저 자라 아니야? 맞지? 전부 새끼다, 새끼. 그자. 헐. 큰 자라도 어디 있나 보다 그러면. 아, 저기도 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사카나? 어, 일본어 샤베르. 일본어 샤베르마스. 오, 수고. 한국어. 하이. 수고. 나 사카나 오르 나 진짜. 아니요. 지금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땅에 들어간다 지금. 알바가 살아남아 오는 거지. 창원의 용지였어는 완전히 나이가를 폭포 수준인데. 아이고 웃기라. 맞지? 이거 보러 사람들이 온다고. 이리 많이 온다고. 저 멀리서 온단다 엄마. 저 멀리서. 저기 도는 길이 있네. 단풍이. 엄마 이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이 멋있네. 맞지? 갔을 때가 나이가 가지. 자이전이랍니다. 자이전입니다 이라지. 내가 아직 확인 안 눌렀거든. 그렇지. 화장실 가는 거지. 자, 그 아저씨 갔나? 몰라. 나 좀. 뭐라고 말하노? 몰라. 계속 말하고 싶어가지고 따라온다, 이거. 그래, 갔지, 이제. 아니, 뭐, 자기 개인 방송 하면은, 자기 개인 방송 하는데, 이렇게 조금 비춰줘도 되냐? 이런 얘기라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뒤에서 따라오고, 옆에서 막, 도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머니? 엄마 얘네 봐봐. 얘네 둘이 딱 붙어있어. 물고기가 엄청 물이 났다 그지? 그럼 나도 빨간 걸 하나 가지고 올걸. 엄마 발룩으로. 가자. 그래. 이거 말한 거 맞지? 밑에는 고양이인 줄 알았어. 밑에도 고양이고 위에도 고양이라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다리 안 건너니 허리 밑으로. 다리 네 개가 같이 있잖아. 내 잘못 봤냐? 여기는 또 그냥 일반 동네네. 이 남자 고양이. 요건다. 그거는 남자 고양이 맞다. 같이 힘들. 아, 저 우체국 차 너무 귀엽네. 옆에 우리 옆에. 도리탱. 언니 보는 거긴데 범죄도 진짜 재밌는데.
결혼하더라. 누구? 선원수. 선원수이 누구지? 선원수 모르지. 선원수 간다. 나이 많잖아. 어. 그 남자 이영아 마누라 이혼인 사람. 이영아 이혼했어. 몰랐네. 가져서 이제 가지 마. 커피인데 주스라. 네. 밑강 주스다. 밑강 주스. 아 민수 얼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왜? 아 얼굴 너무 어두워서. 예쁜 마음이 엄마. 엄마 예쁜 피부가 좋아서 엄마. 지금 이 크기다 오케이 맞아야지. 역시 산장 호수라고. 언니한테 그 말 해줘야지. 호수. 산장 호수. 산장. 킨린 호수. 킨린 호수. 어. 야. 우리 수건 안 가져갈 거야. 우리 집에 갈게라. 엄청나 어떻게 한다.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야. 바로 온천에 바로 들어가면 소화가 집 바로 가자. 집에 걸어갔다가 집에서 하고 그냥 쉬자. 가볼 때는 없잖아. 이게 다 나. 그러니까 그 온천에 가보자. 바람을 나오는데 거기. 그 엄마 차 타고 5분밖에 안 걸린다. 동네 하면 되지. 아, 물이 조금 다르니까 그게 그쪽 딱 그쪽 부분만 그 물이 똑같다. 사실 엄마한테 내가 뭐 줬나? 엄마 사실은 왜 줬다? 왜 준대 간다고? 돌핀인데 그 왜 준 거가 아이가? 아 이거 털이다 미싱이야. 아 이거 브라드 미싱 다른데 웃고는 있구나. 뭐예요? 옛날 우리 브라더 미신. 아 이거? 어, 브라더 미신이야. 나도 안 가. 失礼します。どうぞ。アイスコーヒーです。どうぞ。あ、失礼します。お母さん、すみません。お母さんの。どうぞ。お願いし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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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願い
저쪽에서 양들이 핥아볼까 한다고 안 했냐. 이거 다 가르치는 엄마 우리 그거 기억나지? 오카다 하코네 엄청 갔을 때 그 대욕장 엄청 컸잖아. 그거 우리 핥아볼까 안 갔다. 핥아볼고 엄청나지 그러면. 수건 쪽으로 들어가도 되겠지 그러면. 오만 사람들 다. 어. 남녀 공녀? 아니 아니 여자 여자 탕 남자 탕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별로야. 이 봐봐 이게 물이 엄청 진하고 이게 완전 알칼리인데 약간 뿌옇게 바닷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천 우리 원천도 그렇긴 한데 원천 그대로 쓰는데 우리 원천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나가게 해서 온도를 내리는데 찬물 섞어야 돼. 물 안 내키면 안 갔대고 엄마 가서 보고 갔다 왔지. 그냥 뭐 누가 안 보고 싶어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러면. 엄마 이거 네. 작은 똥이야. 아니 엄마 막 연기 나가는데 공항하러 가고 싶으면 버스 타고 공항하러 가야 된다. 너무 깨끗하. 아니 신발은 좀 사람들 소파로 가지. 그게 좀 먹어라. 물 이빨 부가 빠른 것도 아니야. 누누리다 이거 잘 보였다. 또 씻어 봐야 돼. 엄마는 얼음 또 달라 할게. 아니? 하자. 일본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연하게 다 먹지 그렇게 연하게 다 먹는 나라가 없거든. 맛있는 그 맛이 없나. 저거다. 이 깡주스다 그냥. 산뜻하지 않고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이지. 엄마가 쉬운 걸 못 먹지 않아? 난 나이가 들수록 쉬운 거 좋던데. 아니 되도록 하라니 아무 말 안 들었다. 아 자야.
카페 오픈해가지고 엄청 바쁜 도구인데 지난 3년 동안 하나씩 두 개씩 문 닫았고 진짜 매수 일본 사람들 국내 관광객들만 와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어저께부터 열려가지고 조금씩 가게 다니겠지 앞으로. 일성이구나. 일성 왜 있는 줄 알아 엄마? 그거 대포. 새가 비치지 말라고. 새가 이렇게 없이 그냥 맨유리면 새들이 하늘에 비춰지면 그냥 봤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 받는다고 하대요. 지금 기운이 좀 없어 엄마? 약간? 아니, 지금은 좀 괜찮다. 지금 괜찮아? 아까 좀 없었어? 걸어 다닐 때. 걸어 다니는데 엄마는 지실 때처럼 달라. 괜찮다가 또 지실 바짝 채일라 해도 안 되네.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말해줘 내한테. 뭐라고? 엄마 좀 쉬자 이렇게. 그건 내가 쉬고 싶으면 쉰다. 그렇게 그 정도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내가 자꾸 멍해지니까 그러지. 왜 멍해지지?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미란박인 줄 알았어? 미란박이구나. 그래 미란박이지. 이렇게 기울어졌네. 내일은 머리가 얼리가 핀을 찔러봐야 되겠다. 그래. 엄마 학군에 케이블 사려고 생각했고 언젠이다 구경할 거 많겠다 생각했겠네. 이게 몇시고 이게 꼬리가 고구마. 이 옷하고 똑같다. 고구마. 원피스 근데 추워서 안 될 것 같아. 엄마. 응. 후쿠오카 가면 있을 수 있다. 후쿠오카가 여기보다 온도가 4도 5도 높더라고. 27도 8도 올라가더라. 그 가면 이제 지금 여기 있어. 엄마 이제 릴렉스 할 수 있을 때 릴렉스 해야 된다. 이제 언니. 그 가면 이제 막 데리고 돌아다닐 텐데. 그 옷 같은 거 보러 다닐 거야. 어딜 보면 심해? 일본 옷은 우리 취향으로 다르다. 그래도 가서 보고 아이면 난 안 산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대 우리만 이 시간대 받아는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대 이제 또 우리 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 주려 하면 한 번에 세네 팀이 와버리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자리 비우기 한 개 주면 너무 힘들다. 제가 된다고. 시금치랑 두부 섞은 거고 이거는 계란말이 안에 장어 들어가 있는 거고 요거는 하모라 해서 엄마 우리 갯장어 같은 거 있잖아. 갯장어로 재료 만든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채소. 채소? 맛은 또 니맛도 니맛도 없는데 내가 그냥 이런 값다 이렇게 하고 맛있게 드세요. 네, 아셨죠? 네. 엄마는 엄마 일이야. 다 먹다 한 개. 응, 대포가 보네. 파 아니고 그거 아닐까? 이 대부분 같은 거 아닐까? 가쏘부시 향 난다, 그죠? 가쏘부시? 응. 가다랑어 고기 향이 나네. 토란 아닌가? 마인가? 마이는 토란. 토란 그런 거. 땅콩 맛이 나네. 땅콩 맛이? 땅콩인데 두부가 아닌가? 계란말이 묻었다고. 장어. 연근 같기도 하고 맞지? 연근은 아니다. 그거 토란 맛.
이 파리가 일본 깻잎이다 보면 시선데 엄마 이 향 어저께 얘기한 거니까 내가 조그만 깻잎 같은데 응. 깻잎 알거든 이 엄청 강한 향이란 말이야 일본에서 뭐지 무시 삶은 게인가 무인데 안에 삶는 물을 다시를 생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물을 해서 삶는 빨간물은 니는 억수로 감미를 하네 난 다 暑いので気をつけてください。ちょっと待って。ケランチン。ケランチン。ケランチン。あれ、美味しい。ちょっと待って、お待ちしますよ。일본맛은전부다깔끔한게아니고느끼야미혼의산지다이거미혼의산지도있고이런게육수이거맞아항상다육수를써서스키비한개던지면이거저밑집안에깨먹어먹어한국에서참나물이라는거일본에도비슷한거있는데한국에진짜참나물은비싸가지고이거를이게전나물랑맛이비슷한데조금약하대그래서이밑집밥을전나물에서판다고이맛이왜이렇게다짜지짭다고면도가나는데는맞죠원래일본음식이산산인가요사람들이다그렇게생각하는데사실은아니거든간장이엄청많이쓴단말이야설탕이랑간장이왜많이써야되냐면다느끼하기때문에조금강한맛이있어야그래서소금을그냥이렇게안다소금을엄청짜지는않은데밥반찬으로먹기괜찮지이것만먹기는좀짜네야채씹히는거예요씹죠그맛은향난다이그거도참나는엄마싫다는그향나나조개무가먹었다아이고따뜻하죠네엄마한테신기처럼우동이한걸먹어봐그거이돈인단계있다은행한개있으면은행한번줄까은행은우거야맛있지뭐가라게한다뭐라영양소같은데새우가있네그아까는새우한마리물안뜯어놔맞다아까새우새우아니나는엄마위에새우인데나새우가없길래니새우한개끈지못했다가뜯었어뜯었습니다재밌는다아밥도준다대장하고키워주고 식당에서ご飯を後にシャーベットがついてますのでじゃあここでお持ち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밥먹고나면シャーベット갖다준다고드시랍니다엄마튀김을여기서찍어먹는거거든여기된장은좀색다르네사람들마다가게마다아까미소쓰는데는빨갛고어제처럼시로미소쓰는데는하얗고여기처럼그렇지아이거를이렇게딱딱하게생겼구나올라오게끔이거는뭐시고있다소가무다무무간거쇠리한개씩해줄게아직안찍었나찍었습니다소금을먹어봅시다네드세요아주맛있겠네요이거유주유주인가보다맞네유주와사비아닌가이거일본에서유명한와사비와사비를조금만먹어볼래유자에다가섞어가지고있잖아상큼하게먹을수있게맛안나안양이됐다조금만이거언제서먹어실험됐다너무봐라아이잡아라아이거유주코쇼소금이다소금참 이거잡아라새벽뭐안먹는거맛있어응까실까실해보이네응그만좀만올려서먹어봐이렇게짤수도있다수프가나그래서숟가락을찾는다응이건어떻게마셔야되냐 응나메코가들어가있네버섯미역이아니고
미역도 조금 있고 파도 있고 버섯도 있고. 야, 밥은 괜찮고 물은 잘 넘어갑니다. 엄마 밥 알도 없고 파도 꼬부 살아있다. 엄마 안 좋다는데. 밥은 두개 시간 안 주네. 양배 먹으니 줄게. 야, 안 된다 엄마. 야, 다 먹어간다. 연금 먹어봐. 내는 자유 같은 건 없네. 이봐, 더 익혀달라 했는데 엄마 이거 먹는다. 안 먹자. 한 입만 먹어. 깨기 지금 안 먹고 싶다. 내가 나한테 먹고 싶으면 먹을게. 됐다. 알지? 엄마 이거 다 물어. 빨리 안 먹어야지. 내만 돼지대 그거. 먹고구나. 엄마. 맛있는데. 박지연이 간장을 마시다. 살살 먹는다. 와사비를 이렇게 딱 따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얹어서 이걸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거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너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이거지? 이거는 왜 안 먹어? 언니의 비린 새우꼬리도 내가 다 먹어. 알레신의 비린꼬리 내가 다 먹거든. 근데 언니 안 먹는다. 나 엄마 안 먹는 줄 알았다. 근데 그 문 엄마 뭐라 할까 봐 묻지. 밥이 맛있는데 밥을 엄청 조금씩만 준다 맞지? 엄마 먹으면 되겠다. 아, 나 이거 미 은행이 싫어. 응? 엄마 먹을래? 엄마 우르르 해서 마시라. 나 안 먹어. 엄마 우르르 엄마 우르르 해서 마시라. 안 먹어. 나는 왜냐면 다 먹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어. 유명한 게 몇 개 있단 말이야. 아까 어떤 걸 먹어? 우리가 밖으로 지나오긴 했지. 그럼 다 먹어. 근데 아까는 밥 먹기 전이니까 못 먹었고, 근데 밥 먹고 나서도 배가 불러서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남길 때 넣어주면. 그러니까 보고 보자. 언니야. 우리 옆에서 찜질방들 온천에 들어가서 좀 한참 놀다 오자. 그래 그래. 우리 옆집이야 온천에. 나 한번 땀이 뽑아줄게. 야, 안 줘도 되거든. 이거 엄마 이거 이게 산조 아니라고. 산조 아니다. 무슨 때 그러면 모발하면 가자 같다. 아, 이 향이 많이 나네. 뭐 안 난다 많이. 후추인가? 뭐 그런 거다. 생후추 같은 그런 건 같다 그죠? 그건 안 닦고 다른 거 먹어.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 뭐? 가족. 너 가족. 응. 너 가족. 우리 가족들한테. 알렉스는 부러워하니까 알렉스한테 난 보내줘야지.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알지? 엄마 고기 하나 먹으라니까 작은 거. 고기 안 땡길 때는 얹을 때 먹네. 신기하네. 응. 입도 딱 안 되네. 응. 그렇지? 근데 우리가 뭐 안 먹는다 하면 그래 입에 왜 넣어줘? 하고 먹어야 되니까. 아삭아삭한데 엄마 왜 안 먹지? 안 땡기는 맛. 고기 씹으니까 고기가 안 해. 난 그래서 까닭까닭한 고기 좋아.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다져 이렇게 먹는 육즙 기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급 한우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마늘이 엄청 많이 든 거 있잖아. 그러니까. 무 있잖아 엄마. 조그만 무, 빨간 무. 아이고다 그자. 저 방에서 무도 되네. 무라 엄마. 사가사가더라. 매운맛 없더라 이거. 이불에 담가놔서. 연기라 우리 엄마 무라도. 이것도 다 엄마 무라니까. 아니다.
밑에는 아주 부드럽고 다 부드러워. 위에 고운해. 이거 안 먹었는데? 튀김도 부드러워. 근데 고기 먹으면 다 가슴을 넣어야 된다. 내가 다 맞지 않았죠. 네 가슴을 넣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넣어. 아, 이거는 배꼽 튀김 할게 하자. 근데 이미 아무리 아무리 안 넣겠다 안 넣을 수가 있네. 그래도 생각보다 기름에 튀긴 걸 찍어놓은? 응. 맛 다 먹자. 두부 좀 먹으면 다 먹자. 난 고기도 다 먹자. 잘 먹습니까? 네. 어머니? 치아젓보다는 입술이? 엄마는 발라놓은 뒤마다 딱 먹는 것 같아. 가게 나가겠네. 아예 안 먹는다. 엄마는 안 발랐지. 그건 안 발랐다 해야지. 아, 엄마 조금만 먹었나? 은행만 빼먹었나? 잘했다. 은행만 먹었어. 은행은 꾸 먹으면 맛있지. 꾸 먹는 게 맛이 있지만 지금 꿀 수가 없으니까. 영양가 우리는 거울로 이어져. 또 열은 날 다 먹었으니까 가져가서 쏠게. 나도 가져갈까? 이렇게 여기 가면 화장실 있지 당연히. 앞에 바로 여긴데. 그럼 그 돌아다니기라도 돌아다니기도 찍어가야지. 찍을 때 모르는 거야. 대상하시오. 하베트 이제 갖다 주실 거다. 아, 또 먹고 있어. 디저트가 깔끔한 거 나오겠지. 정리했으면 샤베트는 먹고 하드 아니다. 하드인데 크림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 들어가자. 인조 안 닦을 건데 뭐 먹을래? 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 내 알코올 있다. 아, 알코올 닦는 거 지금 기계 있더라고.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밑에 또 내야 나와. 아, 봐야지 가기. 밑에 딱 손 넣는 거. 멋이 나오는 알코올 나오나? 근데 외국에도 애기들이 인지능력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보면 어디 가서 소독을 하니까 전봇대에 조그만 전기 그거 보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긴 게 달려 있었는 거야. 횡단보도 옆에 아기가 아빠 손을 들고 가다가 옆에 그게 보이니까 이 가가지고 손을 밑에 계속 갖다 대는 거야. 안 나온다. 손 헹굴게라고. 너무 어디 가도 그걸 하니까 똑같이 생긴 게 있으니까 손을 또 거기다 대는 거야. 크로사토가 흑설탕 샵이거든요. 술탕 오 엄지지가 있네. 맛있다. 특이한 맛이 나왔죠.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 나왔죠. 제가 석탕 향이구나. 석탕 없는 부분만 먹어봐. 좋아할 수 있을까? 몸들도 할 수 있는 만큼 괜찮은 듯? 서비스도 유지를 하면서 일본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한 분 한 분 보지도 않나. 아직은 되네 빨리네. 그거 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빨리 된다. 그러면 나부터 끊심을 해. 한번 줄까? 네. 어머니. 여기는 한 개 먹기가 좀 힘들어. 나 가방 해보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다 달라 하면 요즘 좀 갖다 주시면 돈을 드리면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전부 다 진짜 생화구나. 이건 나는 다시마 아까 봤었잖아. 엄청 비싸겠다. 이거는 몇십만원짜리다. 다 50만원 하려나? 남마 해도 50만원이야. 얼마나 오래 가는지 궁금하다. 나는 저런게
빨리 안 필 거야 이런 게. 카네이션 이런 게 한참 필 때가 남아 있고 뭐, 그죠? 저 노란 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거 예쁘단다. 우리 집에 비슷한 거 있다. 나무 위에서 자란다. 이 카네이션 아니야? 이 색깔이 이렇게 보라. 카네이션 과는 빵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 멋이 있구나. 근데는 이렇게 소쌀밥만 길어. 소쌀밥은 뭐야? 우리는, 아, 그런 우리 집에도 종류가. 있다. 잎사귀는 똑같이 생겼는데 좀, 다르다.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건 아니고. 엄만 저기 저거 타러 안 갈긴 해. 여기 대포. 뭐. 케이블카하고 저 다른 도시에 저 지옥 온천 이런 거 안 가볼긴 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데? 40분 갈 걸 버스 타고. 아이고. 이 주인은 없어? 이 주변에는 이게 단대 요인. 저 위에 이제 산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차를 내 차 못 들어 살차 해고 그다. 진짜 우리 트럭도 엄마 트럭 작다. 수준이고. 산이랑 멋있네. 그지? 이게는 구두마랑 아니 구두마랑 내 캐리어랑 끌고 나는 택시 타고 오면 낫겠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안 그렇습니까? 금잔하다 엄마 금잔하. 야 이 차들을 끌고 와가지고 대야 되는 것 같아. 나 오르막길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런 분 좀 왔어야다. 아 이거 젓가락 하는 풀이구나. 젓가락 만드는 풀. 아 딱딱해서. 아 이렇게 좀 옛날에 젓가락 엄마 어릴 때. 내가 봤을 때 이 주변에 몇 개 온천이 다 다른 게 있다. 우리가 맘만 먹으면 몇 가지 군데를 갈 수가 있네. 다 근처에 있어서. 강원도만 가자 그죠? 그 파란 데만 신기하니까. 이제 길 따라 쭉 올라가면 됩니다 어머니. 이제 10분 안 걸리거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수확을 한번 싹 걷었는데 다시 따뜻해가지고 뭐가 다 올라왔다. 어떻게 이렇노 신기하구로. 그러니까 이 키가 이리 작은데 나락이 다 열려가지고 신기하네.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가 궁금하다 그지? 이거는 알이 안 차는 건가 그러면? 아 저 진짜 신기하네. 뭐야? 벼를 수확을 다 했는데 다시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저래 빨리 올라온다고? 홍시도 한번 홍시 이게 나무에 아 그죠?